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을 찌는지 알아. 그리고 1차로 이렇게 먹고 밥 말아먹죠. 난 이 일러스트만 봐도 멀미나. 오른손 자꾸만 손이가 그냥 바라보면 첫다리는 많이 사놓고 구비해둡니다. 첫다리를 많이 먹어서 아는데 난 점심쯤에 먹고 저녁 늦게쯤에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나와. 숙성돼가지고 숙성고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에이징 돼가지고 나와. 보물처럼 숨어있던 왜 에이징?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이 친구도 사실은 얘 건조다 보니까 숨어있다가 커피와 이런 것들이 물에 불면서 뿅 튀어나오거든요. 별미죠. 튀어나와요. 이렇게 가는 순간 그냥 카레 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아, 냉동 우동이 너무 잘 나왔는데. 맞아요. 요즘 일식 배우는데 생지는 사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무조건. 아, 만드는 거보다. 그리고 얘네들은 좋은 게요. 숙성을 잘 시켜. 이미 익힌 걸 냉동했기 때문에 집에서 먹고 싶을 때 그냥 온수에다가 잠깐 담가 놓으면 돼요. 린장, 그리고 린장. 두반장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이것도 되게 든든하죠. 저게 마파두부 할 때 들어가는 거죠? 제 마파두부를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중국식을 하려면은 네. 허거 아! 그 요즘 팔잖아요. 허거 냄비요? 네, 태국 소스. 아, 소스요? 네. 아, 그거 조금 섞어 가지고 두반장 하면은 중국 갑니다. 쿠천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아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여행 가기 딱 좋은 소스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집이 수천이 되는데 네. 한 2, 3일 동안 수천이 돼. 아, 냄새가 안 빠지는구나. 카레 우동 좋거든요. 인도 좋죠. 네. 2, 3일 동안 집이 인도예요. 후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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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향이 강하니까. 제가 알았어요. 내 피에 몽골 피가 들어있다. 처음에 검사할 때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근데. 몽골 피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 일본 피가 많았어요, 일본 피. 일본 피가 많았어. 그리고 제가 중국 피가 좀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희한해. 하여튼 이걸로 저는 수육을 같이 해먹거든요. 수육이요? 처가 임신 중인데 양고기 수육을 그냥 한번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히 이걸 꽂혀가지고. 아니, 뭐 보통 임신하시면 그런 거 예민해지실 수도 있는데 꽂힌 거 막 계속 드시죠. 다행이네요. 네, 그냥 다행이에요. 그래서 거의 집에 지금 냉동실에 양고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잘못되면? 욕심이 많아 기본적으로.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슈퍼를 차리고 아니, 있어. 음식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냉장고는 한정돼 있으니까. 왜 비난을 하세요? 아니 누군가는 해야잖아요. 정말, 저도 하기 싫어요. 정말 먹는 걸 좋아한다. 먹고 요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의 풍성한 냉장고다. 야 냉장고를 보는데 직관적으로 군침이 돌아요. 아 그냥 자판기 아닙니까 자판기? 제일 현대스러운 냉장고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 전부 레토르트예요. 포장지가 맛있어 보이는 거 참 희한해요. 보통 식재료가 맛있어 보여야 되는데 맛있는 것만 있네. 또 무슨 맛인지 아니까. 자 냉장고 주인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만화 연재할 때 먹었던 이제 삼각김밥들. 아하. 제가 한번 사면은 5개, 6개, 7개 사다 놓고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이거를 한 끼에 먹지 않아. 하나 먹고 30분 있다 하나 먹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아. 먹는 거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만 먹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골랐다는 거는 이제 전주비빔. 전주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히 있어요? 이게 이제 맛이 가장 자극적이에요. 아. 개인적으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주비빔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초심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소신 발언이에요? 네, 소신 발언입니다. 예전에는 제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나물이 있었어요. 나물이 들어가 있었다고? 건나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밥을 비볐어. 그리고 안에 약간 좀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전주비빔을 먹는 느낌. 그쵸. 네. 지금은 고추장에다 약간 불고기가 들어간. 그죠. 그. 그렇잖아요. 비빔밥 소스가 좀. 그쵸. 주가 되죠. 아무래도. 난 이걸, 난 참 약간 좀 이거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는 뉴 전주비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치마요로 갑니다. 저 참치마요 싫어해요. 아, 빠질 순 없네요. 역시. 이거 싫어한다고?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것만 있으면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색 맞추기. 근데 참치마요가 보통 삼각김밥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 심술보를 더 자극했달까. 아~ 뭔데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하면서 아~ 안 고르게 돼. 참치마요가 웃은 거 봤어요? 잠깐? 어이가 없어서 잠깐 웃더라. 아~, 아 얘가? 비웃었어요? 예. 이 새끼야. 바로 참교육. 요거는 이제 커피를 이때만 해도 이제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설탕하고 막 우유랑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요게 또 맛일 거예요. 이 레시피는 말이죠. 이 되게 이제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근본입니다. 이걸 먹어야 이 당이 확 올라오면서 힘이 쫙 나고
딱 식후의 레시피. 근본이죠. 그리고 제가 이걸 굳이 레시피로 먹었던 이유는 제가 갔던 편의점이 이만큼이 더 증량돼 있었던 버전. 아~ 그 편의점에서 그 브랜드에서만 파는. 참고로 그 심창면은 예전에 녹차 티백을 밖에서 먹으면은 티백을 갖고선 집에서 또 담가 먹고 지독한 친구였어요. 예. 시크루지예요. 차를 먹고 그거를 버리는 게 차린 고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 손한테 빌려서 쓰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 게 아니야. 아, 나 빌린 적 없다고. 그걸 버리면. 아, 빌린 적 없다고요. 녹차는 괜찮아. 막대한 리사이클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녹차는 괜찮아. 없어서도 그랬고 소신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고. 소신은 지금 생긴 거잖아요. 에? 뭐 알 게 뭐야. 콜라. 콜라. 이렇게 먹죠, 보통. 제로를 안 드시는군요. 이때는 제로 안 먹었어요. 아, 이거 그렇죠. 먹을 시절에는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없었죠. 사실 그렇죠. 그때는 뭐. 우리 세 명 다 발랐을 때.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이제 현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 현재예요. 네. 요거는 제 작업실에서 보셨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이거 아, 너무 많이 먹으면 타사 먹을까? 항상 밸런스를 중요하시네요. 요거 제로로 먹을 때도 있고.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괜찮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로 드셨죠? 제가 사실 제로에 얼려졌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지지? 나는 그냥 이거 먹어야지 했는데 저도 결국은 이렇게 돼요. 결국 우유에 그치. 밥을 말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유에 밥 말아 먹는. 또 이제 제 작업실 오면 항상 있는 500ml짜리. 아, 너무 익숙해요. 늘 얘기하지만 요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요걸 먹으면은 희한하게 여름이 생각납니다. 왜요? 모르겠어.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진짜 희한해. 아니 먼저 드셔보세요. 아니 나는 항상 난 집에 있어요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여름이 생각난다니까. 어우 올라온다. 뭐가 올라? 카페인 올라. 카페인. 카페인? 좋네요 확실히. 향이 여기까지 나. 근데 나 여름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왜 여름이 생각? 난 이걸 마시면 이상하게 여름 계곡 펜션 이런 게 생각나.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있어 희한한 게 있어. 물 냄새? 물 냄새 같은 게 있어. 맞아. 약간 좀 그런 물 냄새가. 아 이끼 냄새요?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 냄새 하여튼 여름 냄새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름 냄새가 나. 감수성이 참 작가세요. 김풍이라고 합니다. 차돌듬뿍 묵은지 볶음밥. 소연이가 매운 걸 못 먹어요. 좀 먹으라고 해봐요. 에? 좀 먹으라고 해봐요. 에이, 안 먹는 거면 굳이 먹으라고 그래. 소연이가 좀 저 닮아서 좀 약간 편식합니다. 아. 근데 제가 더 해요. 당당해. 통밀 식빵이네요. 오늘 이거 먹어야겠다. 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식빵입니다. 아, 사실 식빵이 맛있어요. 계속 들어가, 계속 만진 자리. 그러니까 사실 식빵이 흔하니까 무시하지만 식빵이 사실 진짜 최고예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맛있어요. 오, 진짜. 이거 제 빵 또 좋아하니까. 아, 공장빵을 좋아해요. 잘 만들어. 편의점용 빵이 요즘 잘 나와. 공장빵이 맛있거든. 단팥은 유독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유독까지는 아닌데 보통 좋아하는 거 이제 뭐 위에 하얀색 설탕 뿌려져 있는 거 알죠? 페스츄리 같은 거에 뿌려져 있는 거. 아이싱 되어 있는 거. 계단 거. 그거. 거기에 뭐 피카츄 뭐 띠부띠부 실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요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쵸? 같이 만들었던 회사에서. 근데 이걸 왜 통으로 한 줄 알아요? 맛있어서 한 번 뜯으면 다 먹으니까. 아마 주호민 작가님 지금 뜯으라고 하면 방송이고 뭐고 그냥 계속 먹게 될걸요, 이거? 아, 나는 바 그렇게 안 좋아해요. 고생했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자, 근데 난 이거 가루 너무 많이 묻어서 좀 그런데. 폰칩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럴 수 있어. 아, 젓가락으로요? 몰랐어? 네. 난 젓가락으로 먹어, 폰칩.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훨씬 편하거든. 손에도 안 묻고. 꼴사납잖아요. 집기 좋게 만들어놔. 진짜, 아, 근데 꼴사납잖아요. 진짜 꼴사나워. 어른이 과자 먹으면 좀 꼴사나워, 어차피. 아,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드세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고향 만두. 저는 아니,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고향 만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툭 맛있어, 툭 맛. 그러니까 비비고 먹을 때는 이래. 어때? 맛있어, 맛없어. 이러고 있는데 얘는 먹으려면 먹고. 투명스러운 그 동네 분식점 약간. 고향 만두 먹으면은 약간 저도 약간 과거를 회귀해요. 또 회귀해요? 아니 뭐 먹으면은 회귀해. 현재는 언제 살아요? 충격받고 회귀받고. 냉장고는 타임머신 같지 않아? 아니 뭐 커피 먹으면은 여름으로 가고. 고향만두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 근데 그 맛이 변치가 않아가지고. 고향이 어디신데요? 고향이요? 대전입니다. 요거는 가족이거든요, 가족.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이거는 안 어울리는데. 좀. 이건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아내. 소영만 뭔지 뭘 먹을지 알아. 자꾸 저거 먹으래요. 안 먹어야 돼. 저 맛있는데, 짭짤하고. 그리고 소영이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먹어. 아, 간장버터 짱돌이. 내가 이거 먹을 때 얘는 이거. 자, 아무튼 뭐 치즈도 있고, 뭐 이게 샐러드. 제가 야채 섭취를 너무 안 하니까, 편식하니까. 네. 의도적으로 샐러드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갖춰놓은. 이쪽 생각하면 이제 소영맘의 어떤 마음이 담긴. 아, 얼마나 따뜻합니까? 풍평이요. 진짜 사람 됐다. 정말로 어떻게 정말 저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우리 집 장면에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건강해져야 돼 아니야 내가 더 맛있잖아 그러면은 또 이런 애들이 아니야 너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쪽이 점점 이쪽까지 좀 넘어올 수 있게 그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는 작업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뭐가 자꾸 밸런스야? 하나도 밸런스가 없어 이쪽이. 야, 완제품 너무 많으니까 이런 밸런스 이런 건강을 좀 생각하는 밸런스도. 야 누구 거냐? 그거 더덕이야? 나문데? 어? 과메기? 아 이건 절대 침착맨 절대 아니야. 침착맨은 과메기를 뭔지를 모르지. 뭔지 모른다 그래요. 과메기가 뭔지 알긴 알죠. 무슨 과메에서 나는 건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줄 아저씨. 줄 계속. 아, 못 참겠어. 제 겁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이 문 쪽에 있는 게 제가 만화 그릴 때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보리건빵, 낫쪼, 진짜 입이 심심해서 제가 생각해도 약간 신기한 건데 원리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건빵을 별사탕 없이 먹고 이것도 살사 소스 없이 먹고 그게 무슨 원리주의자야? 그냥 이것만 먹어. 추가적으로 뭐 다 안 하고 별사탕 안 먹어? 별사탕? 별사탕은 그냥 버렸어. 아! 왜요? 왜 버려? 왜 버려? 설마? 그냥, 설마? 그냥 설탕이거든. 설마 그럼 속설 때문에 버린 거 아니죠? 아 그 속설은 아니 그것 때문에 버린 거 아니죠. 오히려 그게 속설이 맞는다면 난 더 먹어야 돼. 왜냐 약해지는 거 먹어야 돼. 제가 딱 좋아하는 크기네요. 이 조생귤 한 입 컷. 겨울이잖아요. 네. 항상 10kg짜리 박스가 항상 있어요. 아니 그 아, 뭐야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무슨 한라봉이랑 둘이야 뭐야? 실제로 원피스에 저런 캐릭터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족들 음식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저는 여기서 필수템 고르자면 돼지고기 앞다리살 전지 있으면 일단 든든해요. 오늘 맞아요. 뭐 먹지라는 걱정이 항상 있어요. 애들이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테크트리가 꽉 되니까 그치. 다짐육. 다짐육은 왜요? 다짐육은 이건 요리할 때 너무 좋죠. 볶음밥 할 때도 좋고 뭐 패티도 만들 수 있고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요리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과메기는 뭐예요? 아, 과메기는 제 아내의 소울푸드가 들어가요. 저 아내 혼자 먹어요. 과메기는 진짜 혼자 먹어야 맛있어. 아 그래요? 왜요? 네. 과메기는 혼자서 약간 좀 차려놓고서는 네. 먹을 때 힘들 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아내가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아이들이 약간 밀가루나 이런 거에 조금 약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빵은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미 같은 걸로 이제 쌀빵. 맛있어요? 먹을 만해요? 아 근데 옛날 같진 않아. 아.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에 그럼 어떻다는 거야 옛날은? 옛날은 이거죠. 근데, 근데 지금은 먹을만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포기하기 힘든 게 탄산음료더라고. 너무 맛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설탕도 많이 들고 요즘에 제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맞아요. 최근에 찾아낸 대안이 콤부차가 탄산도 들어있고 몸에도 좋다고 그래서 이게 맛이 먹을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전 요즘 맥주 대신도 이것도 먹어요. 약간 약국에서 팔아도 되겠다. 아 몸에 좋은 맛. 저는 이거 일단 유리병이거든요. 이 색깔 유리병에 넣었다는 건 원래 색을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보관에 또 상할 수도 있고 별색 없어요. 아 근데 왜 별색이야? 아 이거는 보통 이거 약에 들어가는 색이잖아 이거. 색상선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BTS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완전 난리 났어요. 아, 한 박스 주문하겠어요. 한 박스? 이거는 맛 없으면 아니 그 건강에 안 좋으면 안 되겠다. 건강에 안 좋으면 안 되는 맛이다. 용납이 안 되는 맛이다. 아 근데 나는 약간 좀 산미를 좋아해가지고 괜찮죠? 오히려 약간 좀 중독성이 있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나도 좋아해. 좋다 좋다 좋다. 진짜. 이거는 진짜 반찬 없을 때 애들 그냥 밥 비벼주면은 그냥 옛날 버터 간장밥처럼 아이들이 좋아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야. 자 그리고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희 애들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을? 조랑이 떡이 재밌어 모양이. 먹는 재미가 있어. 떡볶이 해서 튀김을 안 해 먹을 수는 없고 해 먹는데 근데 애들이 밀가루랑 계란에 뭐가 약간 좀 있어. 보통 이제 밀개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쌀가루로 하고 메추리알로 대신하고. 메추리는 괜찮아. 차이가 있어요?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자주 구비하게 됐고 요거는 이제 저희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저는 이제 귤이라면은 얘는 딸기예요. 비싸 근데 이거는. 좀 큰아들한테 좀 귤에 좀 취미를 붙여보라고 해봐요. 계속 권하는데 네. 아 자기는 딸기만 먹겠다.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아니 안 먹더라고 계속 권하는데. 먹지 말라 그래. 야 너는 소영이 그렇게 교육 잘 시키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냐? 저부터 평가를 할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 최악의 냉장고예요. 왜냐면 저는 요리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원재료로 있는 거 싫어해요, 저는. 아, 식재료가 있는 걸 싫어하시는군요.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의미 없죠. 귤은 까기가 귀찮고 명란젓은 원래 안 먹고 더덕 안 먹고 콤부차는 이거 진짜 너무 건강이라도 좋아야 된다.
아내가 채운 건데 최악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날아가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워너비 냉장고예요. 워너비라고요 이게? 전혀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아까 전에 자기가 소울푸드 김치찌개 했다고 저한테 김치찌개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소울이 있는데. 형은 그냥 고기 건져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김치찌개고, 나는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라서. 아, 어머니 무게감이 달라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해준 걸로 시작을 했겠죠. 네.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아 고기가 적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고기 반 김치 반으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찜이잖아요. 거의 그 정도에 가깝고. 엄마가 뭐 별로 맛없었어요? 엄마가 한 거 좋았는데 고기만 향. 빼먹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데가 이제 고기동이거든요. 보통 제가 굉장히 어떤 과로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 날 유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날은 이제 퇴근할 때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사가지고 가서, 어차피 매운 걸 애들 못 먹잖아요. 네. 다 잠들면은 나 혼자서 끓여서 나 혼자 먹는 거야 그냥. 아 그게 소울이죠. 잠깐만, 아이 가족이랑 같이 안 먹고 혼자 먹는다고요? 아, 나만을 위한 어떤 소울푸드가 아니라 다크 소울푸드인데? 아 다크 소울이라뇨.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워. 혼자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럼 보통 약간 좀 같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힐링인데 이건 뭐 힐링이야 이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 뒷다리살 할 때 나 혼자만 먹어야지. 앞다리살 어디 뒷다리살. 아 앞다리살 사가면서 나 혼자만 먹어야지 이러고 왔다는 게 너무 괘씸해. 그리고 세상에 영문도 모르고 잠자고 있을 거 아니야. 아빠는 몰래 김치찌개 끓여서 먹고 있다는 걸. 아, 차가운 생맥주하고. 아, 혼자서. 그러니까 양보해야 돼. 이게 김치찌개 저한테 양보해야 돼. 저는 어머니가 끓이신 그 김치찌개인데. 어머니 끓인 김치찌개 뭐 특징이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 그 맛을 표현을 못해. 그 정도의 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막 들어가. 소울푸드는 자주 먹을 수 없으면서 든든할 수 있어야 돼. 아니, 김치찌개를 왜 자주 못 먹어? 김치찌개를. 그래서 나는 붙였잖아. 엄마가 해주신 어머니. 김치찌개. 그러니까 그래요? 부모님 잘 안 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울푸드가 사실상 참치 마요. 참치 마요를 그냥 먹어요? 뭐 빵에 넣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치에다가 마요네즈랑 아보카도랑 다진 양파 그리고 약간의 머스터드 섞어가지고 곱창김에다가 밥을 살짝 넣고 참치를 잔뜩 넣어가지고 딱 먹으면은 그것만큼 소울푸드가 없어요. 그 먹는 순간 플래시백이 싹 되면서 그 시절로 싹 가야 된다고 봐요. 어느 시절로 가요? 제가 처음에 그거를 개발해서 먹었던 그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드시잖아요. 맨날 드시잖아요. 현생은 언제 살아요? 아니 저는 실상 마약이네. 사실은 현실을 안 살고 저거 옛날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 실은 어제도 먹었어. 마약이지. 실은 어제도 먹었고. 잡아가야 되는 거. 저한테는 음식은 타임머신인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음식은 링거. 아 일단은 제가 요즘에 또 이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항상 피로감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확실히 좀 살아나는 게 있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이런 걸 먹으면은 치료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수액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혈관으로 이렇게 김치 국물이 돌면서 살아나거든요. 아, 비상 김치 국물 좀 갖고 다니세요. 비상 김치찌개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주사기에 넣고. 네, 링거다. 아, 링거다. 저는 이제 음식은 옛날에는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먹으니까 체중도 불고 건강도 막 그렇게 기력도 막 좀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건강식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가 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것이 너다. 네? 네가 먹는 것이 너다. 그럼 김치예요? 아. 뭔 말이야? 형이 김치야, 뭐? 아무튼 그것만 있습니다. 돼지 앞다리야? 그만큼 먹는 돼지 앞다리야?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침착맨 같은 경우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소영맘이 네. 예, 진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같고요. 보살이다, 보살이다? 예, 많이 진짜 정말 결혼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착맨님 같은 경우는 눈앞에 있는 걸 계속 드시잖아요. 아 그게 애견 훈련소 가면은 기다려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사료를 올려놓고 기다려. 아, 예. 얘가 침을 그래서 안 먹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기다려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 네, 좋네요. 아. 김풍 작가님은 뭐 2022년에는 우유에 밥을 안 말고도 한번 먹어보세요.
하세요. 제가 맨날 말아 먹는 거 맞잖아요. 그냥도 이것도 확진 편향이에요. 그냥도 드셔보시고. 몇 달 있으면 또 이제 2세가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순한 거 먹여야 되고 그러면은 저처럼 제가 그 과정에서 약간 힘들었어요. 저도 자극적인 거 좋아했었거든요. 아. 제 냉장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길 좀. 분유에다 밥 말아 먹으면 안 돼요. 아, 근데 맛있겠다. 분유는 실제로 그냥 막 퍼먹어도 맛있어. 진짜 드시면 안 돼요. 되게 비싸, 되게 비싸. 약간 기대하고 있어. 100g에 4,000원. 약간 기대합니다. 아시잖아요. 분유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염소 분유, 염소 분유. 알죠, 알죠.